쓰고 안 갚는 사람들의 특징. 아, 일단 쓰고 보자지 걔네들은. 네. 어? 남 줄 것도 내가 쓰고. 성향인 것 같아, 성향. 그러니까 10원 한 장도 남 거 안 갈치하는 사람이 있고 또 남의 것도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, 보면. 근데 성향 자체가 그분들은 천하태평이고 자기가 먼저야, 자기가. 남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. 돈은 갚아야지. 그 재질 거 어떻게 살아? 남 거 어떻게 써? 갚아줘야지. 그러니까 돈 빌린 사람 있으면 얼른 갚아주세요. 양심 있으면 그럴 수 있나? 못하지. 그분들은 습성 그렇다니까. 그냥 일단은 그 위기만 모면해야지. 그래야지 또 남한테 또 여기서 꼬다가 또 저기서 쓰고 저기서 꼬다가 또 여기다 내고 뭐하는 짓이야 그게. 그러지 말아야지. 손님들 중에도 선생님도 손님들 아 저는 저는 철칙이 남의 거 빌리지도 않고 그냥 내 거. 그리고 빌려주면 못 받 나는 못 받는다고 옛날부터 옛날에 띠껴봤기 때문에 지금은 절대 10원 한 장 안 줘. 그냥 주면 줘. 그냥 쓰라고 주지 빌려주지 나는. 돈 빌렸으면 좀 갚으세요 좀. 제발 아, 좀 갚아요. 죽었어, 진짜.